짜장면을 먹으러 왔습니다. 개인 방송에서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집 앞에 있는 가장 즐겨오는 중집이고요. 겨울철 통영굴짬뽕과 매콤 차돌짬뽕이고요. 저는 여기서 보통 이제 매콤 차돌짬뽕이나 간짜장 후라이를 많이 먹습니다. 기본이 중요하죠. 저는 오늘 간짜장 후라이 시키고요. 같이 온 분은 짬뽕을 먹는다고 합니다. 코스도 있고요. 근데 맛있어요. 네, 짜장면이 나왔습니다. 간짜장과 계란 후라이, 간짜장 후라이고요. 밑반찬, 단무지, 김치, 간장, 그리고 짜사이라고 하나요? 이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육즙 탕수육. 여기 탕수육이 딴 데랑 다르게 고기가 굉장히 두툼하고 육즙이 쫙 흘러나와요. 그리고 탕수육 소스가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 또 간식으로 먹을 은 아니고 이제 같이 온 분이 드실 짬뽕입니다.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뜨거라. 오, 뜨거워. 이게 갓 볶아 나와서 엄청 뜨거워요. 오우, 진짜 뜨거워. 진짜 뜨거워.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주문을 하면 바로 이렇게 볶아줘서 굉장히 뜨거워요. 계란을 깨지면 안 되는데. 아, 계란 추가할 걸. 와, 제가 보통 이제 중국집 오면은 옛날에는 보통 짜장면을 많이 드시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짬뽕을 좀 즐겨 먹어요. 왜냐면 짜장면은 맛있는데 먹다 보면 마지막쯤에 약간 느끼하거나 기름진 게 있거든? 어느 순간부터는 짬뽕을 거의 먹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짜장면이 땡겨서 시켜봤습니다.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야. 짜장면 분명히 첫입은 엄청 맛있거든? 근데 먹다 보면 마지막이 조금 기름지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. 어? 저 주시는 거예요? 아, 고맙습니다. 짜잔, 짬뽕인데 아, 저 먹으라고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에 분이 주셨군요. 아, 짜장면 달라고요? 품하시네요. 좋습니다. 제가 잘 비벼서 드릴게요. 주세요. 아, 저 짜장면 먹을 때 저는 가위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양념도 드려야지. 고기랑 여기 숨겨놨던 거. 와, 불향이 난다. 자, 잘 먹겠습니다. 먼저 육즙 가득한 육즙 탕수육. 이게 보시면은 진짜 두툼해요. 되게 두툼하고 안에 살이 꽉 찼습니다. 자, 소스를 찍어서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름진 고기를 좋아하거든요. 삼겹살 같은 거. 너무 느끼할 것 같기도 하고. 안심일까요? 이게 부위는 모르겠네. 짜장면 먹겠습니다. 와, 맛이에요 지금. 우와, 와, 불맛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? 어, 이 정도 아니었는데 여기? 좀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불맛이 나네요. 맛있어요. 맛있고 원래 어느 정도 불맛은 나는데 오늘은 훨씬 많이 나네. 듬뿍 들어가지고 짜장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입 주위에 싹 묻을 만큼 먹고 수지로 싹 닦는 맛. 짜장면 먹을 때 이런 분들 계세요. 고춧가루 뿌려주시는 분들.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거든요. 짜장면이 맛있는데 후반에 그 느끼한 맛 때문에 미리 고춧가루 뿌려주시는 분들 계시는데, 저는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. 오늘 반 남았으니까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? 짜장면이 없는데요? 어디 갔지? 아, 곱빼기 하시겠다. 아, 곱빼기를 시킨다는 거 깜빡했네. 자, 고춧가루를 7번.
맛있다 저 라면. 와, 짜장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나 진짜 짜장면 먹은 지 몇 달 된 것 같은데? 맨날 짬뽕만 먹어서. 중국집에서 김치도 줘요. 근데 궁금한 거, 중국집에서 주는 김치는 중국산일까요? 국산일까요? 중국집에 국산이라고 써있으면 중국 김치일까요? 한국 김치일까요? 아, 짬뽕도 있구나. 다 먹고 먹겠습니다. 섞이는 거 별로 안 좋아요.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제가 먹은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. 맛잘알인 줄 알았는데 돼지국밥에 소금을 넣어보는 거 보고 실망했다.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로 저는 맛잘알이 아닙니다. 제가 좋아하는 걸 먹는 것 뿐입니다. 두 번째로 새우젓도 예전에 넣어먹어봤는데 저는 소금이 더 좋은 것 같은데. 왜냐면 새우젓 새우 건더기 떠있는 거 비주얼이 좀 안 예쁘고 수육이나 고기는 새우젓에 찍어 먹거든요. 근데 국밥에 넣을 때는 난 소금 넣는 게 좀 좋은 것 같은데. 이러면 또 지탄받으려나요?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새우젓 넣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입맛이 자꾸 변하나 봐요. 20대 하던 중반부터는 짬뽕만 먹었거든? 그러면서 아, 내 입맛이 이제 나이 들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젠 또 다시 짜장면이 맛있네요. 고춧가루 뿌려서 그런가? 그리고 아까 짜장면 먹을 때 마지막에 양념 주워 먹다 보면 그 감춰져 있는 고기가 씹힐 때가 있어요. 그 맛도 재밌습니다. 또 다이어트 중이라 여기까지 먹겠습니다라고 하려 했는데 또 음식 남기면 또 벌받잖아요. 어쩔 수 없이 다 먹은 짜장면은 치울게요. 요즘도 저 맛보기 짬뽕 면이 조금 불었어요. 제가 다른 걸 먹느라고. 하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이 많이 불었네요. 오히려 좋아. 더 많이 먹을 수 있어. 거의 차돌짬뽕이나 가끔 먹어도 삼선짬뽕 한 번씩 먹는데 일반 짬뽕을 먹었거든요. 맛이 또 다르네요. 얼큰합니다. 칼칼해요. 먹었습니다. 탕수육은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 그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만 먹을까요? 오늘까지만? 내일부터? 아니, 나 자신과 타협하지 마. 종수야, 할 수 있어. 하나만 먹겠습니다. 이거 다 주면 어떡해요? 너무 많아. 작은 걸로 하나만. 제일 작은 걸로 하나만. 와, 제일 작다. 아, 너무 작다. 와. 잘 먹었습니다. 사실 좀 더 먹고 싶은데 진짜로 양이 생각보다 많았고 확실히 짜장면은 배가 좀 차는 것 같아요. 약간 기름지고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먹어. 오늘 굉장히 소식했죠? 오늘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었습니다. 어? 아니야, 나 지금 살 빼는 중이란 말이야. 아이 참, 어쩔 수 없네. 진짜 더는 주지 마. 나 못 참아. 진짜 억지로 먹는 거야. 나 배부른단 말이야.
잘 먹었습니다. 주지 마. 다신 주지 마. 안 먹을 거야. 안 돼, 안 돼. 자, 제가 진짜로 다 먹었다니면서 후식도 줘야지. 뭐 코스리도 아니고 짜장면 짬뽕에 탕수육 시켰는데 후식도 줍니다. 수정 갑니다. 아, 이런 디테일 참 좋아요. 어? 수정가가 아니네요? 초록 매실입니다. 이게 어딥니까? 깔끔합니다. 아, 더 잘 먹었습니다. 기름진 짜장면과 탕수육, 짬뽕을 먹고 매실하다 딱 들이키니까 깔끔해. 딱 좋습니다. 집에서 먹으려고 포장해왔습니다. 짜잔. 1등 당첨되려고 복권도 샀습니다. 만세!